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손재주가 없는 분들도 집에서 손쉽게 뜨개질하는 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얘는 니팅 머신인데요. 이 기구를 이용하면 수세미나 목도리, 모자 이런 다양한 뜨개질 소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옛날에 전화기 같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 돌리는 것 같지 않아? 이 기계를 구매를 하시면 니팅 머신과 코바늘, 돗바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품이 들어있는데요. 실이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자꾸 돌리고 싶은 당신. 왜? 자꾸 돌리고 싶단 말이야. 자, 이렇게 머신의 옆쪽을 보면 동그란 T와 네모난 P가 있습니다. T는 모양 그대로 동그랗게 뜨개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는 네모나게 뜨개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동그란 수세미를 만들 거여서 동그란 T에 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들어있던 이 모양의 부품을 밑에다가 꽂아주시고 얘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흰색 바늘이 있는데요. 얘를 중심으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을 연결해 줄 건데요. 요렇게 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부분에 지그재그로 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실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균일하게 실이 빠져나가서 예쁘게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돗바늘에 이렇게 한번 통과시킨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20cm 정도를 빼서 머신의 뒤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시면 갈고리가 앞뒤로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흰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실을 두신 다음에 살짝 돌려서 이렇게 실이 한번 흰 바늘의 아래로 가게끔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이 부분에 손을 넣어서 밑에 있는 실을 어느 정도 빼주도록 합니다. 이 실을 감아줘 볼 건데요. 위아래를 반복을 할 겁니다. 밑으로 통과했으니 이번에는 위로 통과를 해주시고요. 계속 손잡이를 돌리면서 얘는 아래로, 다음 바늘은 위로, 아래, 위, 아래. 자,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조금 헐겁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살짝 잡아서 좀 팽팽하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천천히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처음 한 두세 바퀴 정도는 천천히 해서 코가 잘 걸리는지 보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세 바퀴 정도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빠른 속도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바퀴 정도 돌려주었습니다. 미리 빼줬던 실을 살살 당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5번 정도 하니까 뒤에서 약간 얘가 뽕긋 튀어나오는 정도가 지금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을 한 20cm 정도 남겨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실까지 전부 다 빼주시면 됩니다. 돗바늘에 이 실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나면 실이 여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얘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쏙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 하나가 마감이 되었어요. 이 친구가 쏙 빠지면 위에서 아래로 걸어주신 다음에 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 촘촘하게 잘 떠진 게 보이시죠? 이 면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좀 더 퐁실퐁실한 모양의 수세미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이 바깥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해서 역시 이쪽도
끝까지 쭉 당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긴 타원형의 모습을 하셔도 좋고요. 동그란 모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각각 위아래를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다음에 옆면을 퐁실퐁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동그란 모양의 수세미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모양으로 수세미를 완성시켜 볼 건데요. 위아래를 결합시켜 줄 거예요. 수직으로 왔다가 혹시 다시 들어왔다가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처음 실과 마지막 실을 묶어주도록 할게요. 한 두 번 정도 묶어주시면 단단하게 마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얘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짜잔! 저만의 초간단 수세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퐁실퐁실하고 도톰해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색을 섞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핑크 색깔로 15바퀴 정도를 저희가 감아주었습니다. 남아있는 실을 잘라주신 다음에 연결하고 싶은 다른 색상의 실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색심은 묶은 다음에 최대한 매듭을 당겨서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최대한 당겨서 매듭을 작게 해준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찐핑크로 5바퀴 정도를 감아준 다음에 다시 핑크 색깔을 연결해서 또 15바퀴를 감아서 마감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본 투톤 수세미입니다. 얘도 너무 귀엽죠? 화사한 느낌이 납니다. 옆에서 보셔도 이렇게 투톤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보았어요. 좀 번거롭지만 실을 바꿔주시면 좀 더 다양한 색감의 수세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여기도 조그마한 고리를 달아서 집에서 수세미를 말리기 편하게끔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5분이면 감사할까? 짜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 니팅 머신을 이용해서 금방금방 이쁜 수세미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탐나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저희 영상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5분을 추첨해서 이 니팅 머신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 니팅 머신으로 좀 더 귀엽고 재미있는 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